다롱이가 이제 외관상으로 보이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.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다 했는데 일단은 좀 많이 말라 있고요.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다롱이가 이제 한 살짜리 아직 어린 개란 말이에요. 그럼 굉장히 발랄하고 막 천방지축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애가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하네스 목줄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가슴줄. 그 가슴줄을 산책하려고 이렇게 들면은 갑자기 애가 몸을 확 움츠러들어요.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서도 아저씨한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한테 와서 다리에 붙들고 확 정말 그냥 뛰어 올라오는 것처럼 저한테 확 안기고 제가 한번 일부러 그 시험 삼아 아저씨한테 이렇게 보내려고 해봤어요. 그랬더니 밀면서 안 가려고 하고 저희가 다 세보지는 못했는데 얼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약 50명 이상? 그 인스타 DM으로 온 것까지 하면 아마 7, 80명 될것 같아요. 사실 저희 이렇게 입양문이 많이 들어온 적 20년 활동 역사상 처음이고요. 많이 입양문을 가오고 많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 행복한데 한편으론 조금 씁쓸한 게 저희가 지금 500마리를 직접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170마리를 또 지원을 하는 보호소가 있어요. 그래서 거의 670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670마리가 전부 다 대형 믹스견들이에요, 거의. 국내 입양 문의가 정말 단한 건도 없거든요. 아, 다른 녀석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조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죠. 선별 기준이 일단은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. 그다음에 개에 대한 어떤 알러지나 그런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이 있는지 만약에 동물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개와 같이 시간을 얼마큼 보내줄 수 있는지 최소한의 그 질병이 걸렸을 때 치료해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되는지 만약에 못 기르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아무한테나 주거나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한테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 조건에 동의해야 되는 거죠. 다롱이와 또 누가 잘 맞는지, 다롱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어떤 가정으로 가는 게 좋은지, 뭐 이런 거를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다롱이한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다롱이는 반드시 정말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가정을 찾아서 입양을 보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, 그리고 케어는 다롱이 외에도 더 많은, 더 심각한 동물들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도 뛰고 있으니까 케어에 더 많은 활동, 더 많은 구조되어야 될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